윤태진이 배성재와 열애설이 난 이유를 공개한다. 24일 방송되는 MBC 예능 라디오 스타는 홍현희, 윤혜진, 이재원, 윤태진이 출연하는 태어난 김에 생계 1주 특집으로 꾸며진다. SBS 라디오국 객식구에서 MBC 라디오국 막내딸이 된 윤태진이 라스를 찾는다. 윤태진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MBC FM4의 윤태진이 FM 데이트 DJ로 매일 오후 8시에서 10시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는 근황을 공개했다. 청취자들이 지어준 DJ 애칭을 묻자 그는 남이춘이라는 애칭이 있어서 춘디라고 부른다라고 답했다. 2010년 제80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에서 이 되며 방송계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한 윤태진은 학비라도 보태볼까 싶어서 도전하게 됐다라며 생계형 춘향이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또한 대회 당시 참가자들 사이에서 최고령 춘향이었다는 윤태진의 막춤 영상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윤태진은 뭘 해도 반응이 건조한 배성재를 킹받게 하기 위해 췄다는 춤을 즉석에서 보여줘 폭소를 자아냈다. 그는 SBS 팟캐스트 배성재의 댄에 7년 동안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출연 초반 배성재와 열애설에 휩싸였다고. 윤태진은 성재 오빠가 처음 본 사람한테 잘해주고 친하면 하대하는 스타일이라며 열애를 부인했는데 이 말에 홍현희는 전혀 안 그러던데라며 의아해했다. 윤태진은 또 남이춘이라는 애칭 또한 배성재의 텐에서 탄생했다며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생계형 춘향으로 방송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윤태진. 그런 그에게 아나운서 꿈을 심어준 사람은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금희라고. 춘향으로 선발돼 아침마당에 나가게 됐다는 윤태진에게 이금희가 방송 쪽에 재능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아나운서 공부를 제안했다는 것. 이후 이금희와 만나지는 못했지만 최근 윤태진은 팬 미팅을 열었는데 이금희가 축하 영상을 보내와 깜짝 놀랐다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런가 하면 윤태진이 괴식가로 유명하단 사실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모든 음식에 딸기를 곁들인다라고 밝힌 윤태진은 팥칼국수, 미역국, 김치찌개 등과 딸기를 함께 먹는다고. 이날 스튜디오에서 생선회를 딸기잼에 찍어 먹는 먹방이 펼쳐지자 초고추장 간장파 김국진은 질색해 웃음을 자아냈다.